굿모닝 비트코인.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리스마스 당일에 인사드립니다. 블록미디어의 신지은입니다. 자, 코인360 페이지를 통해서 시황 살펴보시고요. 오늘의 주요 뉴스 오늘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 시각 코인360 페이지를 통해 살펴본 가상화폐 시장 분위기 나쁘지 않습니다. 비트코인 2.71% 상승하면서 4123선을 네, 다시 한번 터치해주고 있고요. 리플이나 이더리움 짙은 초록색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좀 가보셔도 짙은 초록색과 옅은 초록색이 더 많은 상황이고요. 물론 빨간불도 켜져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진 않네요. 전반적인 시장 상황 혼조세 속에서 네, 그런대로 좋게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코인마켓캡을 통해서 먼저 시장가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402억 달러로 시장가치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뭐 한때 1,000억 달러까지 갔었죠. 최근 상승 랠리를 달리면서 1,402억 달러까지 일단 회복을 해줬고요. 비트코인 점유율은 51.2%로 소폭 내렸습니다. 자, 리플이 오늘 강세가 뚜렷하죠. 12.9% 상승세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이더리움도 9%대로 오르면서 오늘 2위와 3위의 가상화폐 분위기 좋습니다. 비트코인도 그래프상으로 보시면은요. 흐름이 나쁘지 않아요. 계속해서 상승 구간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7거래일 차트로 봤을 때 아주 소폭 내림세를 보였지만 상승권에서의 내림세고요. 네, 상승폭을 좀 축소시키긴 했지만 여전히 주간 그래프로 봤을 때는 상승권에서 머물고 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리플, 이더리움 가격 확인해 보셨고요. 오늘 비트코인 캐시는 약세입니다. 하지만 주간 그래프로 봤을 때는 상승 구간에서 거래가 됩니다. 이오스, 스텔라, 라이트코인 모두 강세입니다. 비트코인 SV도 소폭 내림세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11위부터 20위까지로 넘어가 보시면 분위기가 더 좋습니다. 오늘 네오가 18위에 거래되면서 상승률은 24시간 기준으로 10.65%를 기록해주고 있는데요. 좀 눈에 띄는 상승세를 연출해주고 있고요. 대부분의 암호화폐들, 가상화폐들 오늘 상승 속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거래소 확인을 해보셔야겠죠. 거래소가 최근에 조정된 거래량으로 살펴보시면은 바이낸스와 OKEX 후오비가 1, 2, 3위를 나란히 꽤 차지를 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는데요. 자, 오늘은 24시간 기준으로 거래량도 많이 늘었습니다. 세 자릿수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완만하게 상승 곡선을 그리면서 거래량 늘려주고 있고요. 업비트가 최근 순위가 좀 10위권 밖에 있을 때도 있었는데 오늘은 5위에서 거래가 되네요. 24시간 거래량 76% 정도 늘려주면서 5위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엘뱅크나 비트피닉스가 각각 6위와 7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내 시세 살펴보시죠. 비트코인 3%, 리플 12%, 이더리움 9% 등 국내에서도 비트코인과 리플, 이더리움 가격 흐름 비슷하고요. 빗썸에서도 대부분 강세가 좀 뚜렷한 모습이네요. 약세를 보이는 코인들보다는 강세 속에서 거래가 되는 코인들이 더 많습니다. 업비트도 마찬가지인데요. 비트코인이 우선 2.88% 오르고 있고요. 리플 11%, 이더리움 8% 오르면서 국제 시세를 따라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가스, 스트라티스, 리퍼리움, 이더리움 클래식 오르고 있는데 특히 가스 같은 경우 26% 상승세 보이고 있고요. 네오는 업비트에서도 10%대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주요 뉴스 짚어봐야겠죠. 먼저 CCN의 기사입니다. 비트코인은 현지 시간 월요일 강한 저항선에도 불구하고 강세로 시작하고 있다고 짚었는데요. 아시아 세션이 시작되면서 3,956달러에서 4,244달러까지 강한 반등 신호를 받았고요. 매도세와 저항선을 뚫으려는 움직임이 서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4,500달러가 일단 가격 범위가 될 수 있고요. 4시간 차트로 보면 골든 크로스도 확인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골든 크로스가 보이면 보통 단기 이평선이 중기 이평선 위로 올라가고요.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정배열이 될 경우에는 주가 상승이 지속될 것으로 보는 의견이 많습니다.
자, 이렇게 4244선을 저항선으로 그리고 3976선을 지지선으로 삼고 있는 CCN의 기사 살펴봤고요. 이 가격대를 한번 유의미하게 살펴보실 필요도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뉴스BTC의 기사로 넘어가 보시죠. 연말 랠리가 지속되면서 암호화폐 시장이 최근 손실을 상당 부분 만회하고 급상승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크리스마스 랠리 이야기가 뉴스BTC를 통해 나왔습니다. 현재 상승세가 앞으로 몇 주 지속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새해에도 좋은 출발을 할 수 있을 텐데요. 트래비스 클링은 최근 트위터를 통해서 2019년 최고의 자산이 암호화폐가 될 것이다 라고 믿는다면서 전통 자산 약세 시장에서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가상화폐이기 때문에 전 세계의 가장 큰 통화 실험인 양적 완화가 끝나가는 이 시점에 내년의 암호화폐를 기대해 볼 만하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한 긴장, 연준의 금리 인상, 유럽 브렉시트 우려 등 전통 금융시장을 흔드는 이슈 속에 이런 발언이 나온 겁니다. 자, 그 다음 이더리움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이더리움이 최근 강세가 뚜렷합니다. 몇 주 만에 급등세를 연출 중인데요. 한번 코인마켓캡을 통해서 그래프를 잠시 확인을 해보시죠. 특히 어제장에서는 17, 18% 정도 강세로 거래가 되기도 했는데 오늘은 상승폭을 조금 축소하긴 했지만 여전히 강세입니다. 자, 이렇게 주간 그래프로 봤을 때 뚜렷한 상승 곡선을 그려주고 있는데 어떤 것이 명확한 촉매가 됐는지는 모르지만 일각에서는 컨스탄티노플 업그레이드를 그 배경으로 꼽고 있습니다. 분석가 알렉스 크리거가 대표적인데요. 주요한 업그레이드인 콘스탄티노플이 1월 16일 시작되는데 업그레이드의 시작을 긍정적인 신호로 보는 사람이 많은 상황입니다. 크리거는 1월 16일이 이 하드포크가 시작되는 날인데 보상되는 리워드가 3에서 2로 줄고 공급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된다면서 장기적으로 업그레이드는 아주 강한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블록체인 기업인 컨센시스 시스템이 직원들을 대량 해고한 사태가 있었죠. 그동안 컨센시스가 이더리움의 주요 지지자로 역할을 했던 것을 감안할 때 이더리움 생태계가 타격을 받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었던 상황인데요. 하지만 조셉 루빈 이더리움 공동 창업자가 올해가 바닥이다라고 확인을 해주면서 투심 회복을 도왔습니다. 조셉 루빈 같은 경우는 콘스탄티노플의 창업자기도 합니다. 컨센시스의 창업자기도 합니다. 자, 다음 기사는 네오 관련 기사인데요. 오늘 네오의 상승세가 뚜렷하죠. 중국판 이더리움이라 불리는 네오의 상승세 뒤에 있는 배경에 대해서 좀 뉴스BTC가 설명을 해줬네요. 자, 올 한 해 95% 이상 폭락을 했습니다. 올 초에는 네오가 이더리움을 능가한다는 이야기도 나올 정도로 전도유망한 프로젝트였는데 네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가격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네트워크 구축에 힘을 쏟아왔다고 합니다. 자신감이 넘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최근 포브스지와의 인터뷰에서 첫 번째 데브콘은 성공적이었고 약 600에서 700명의 개발자들이 참여를 했다. 북미와 유럽 전역에서 온 개발자들에 놀랐다라고 말을 했고요. 다음 데브콘은 2월 시애틀에서 열리는데 기술 자체와 프로젝트 자체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다면서 가격은 감정적이기 때문에 미래의 산업 건강을 위한 좋은 지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최근 가격 하락세를 좀 거기에 대한 우려를 일축한 상황인데요. 자, 네오는 성장하는 팀이다. 그렇기 때문에 힘든 겨울을 견뎌낼 것이 분명하다라고 뉴스BTC는 네,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오는 한때 시가총액 상위 10위에 들었었지만 현재는 18위로 떨어졌는데 회복세는 확실하겠지만 언제가 될진 모른다는 의견을 마지막으로 넘겼습니다. 자, 최공필 한국금융연구원장의 발언이 CCN에 실렸습니다. 며칠 전에 발언을 한것 같은데 기사는 6시간 전에 났는데요. 어쨌든 내용을 살펴드리면요. CCN은 암호화폐 거래소는 해킹 때문에 불안하고 각자 보관하는 것도 개인키를 분실하면 불편하다면서 암호화폐 수탁기관의 중요성을 강조한 최공필 한국금융연구원장의 말을 보도를 했습니다. 전통적인 자산도 위험해서 수탁시장이 생겼었는데 암호화폐는 더 위험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탁 서비스가 미래 금융의 성장 산업으로 커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한 건데요. 이미 코인베이스를 비롯한 미국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가 안정적인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주력하기 시작을 했죠. 만일 10억 달러를 감독하는
자산운용사가 있는데 자본의 1%만 암호화폐에 투자를 한다고 해도 굉장히 큰 금액이라면서 기관이 여기에 진입을 하려면 투자 금액을 보호하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피달리티가 일단 수탁 서비스 제공을 예고하고 나섰고요.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도 단기적으로 암호화폐 상품을 제공하겠다는 뜻은 공유했지만 미국 당국의 규제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CCN은 한국이나 일본, 싱가포르가 규제가 더 유연함에 따라서 아시아 시장에 이 수탁 서비스가 더 먼저 진출할 수 있다라고 예측하기도 했네요. 과연 그럴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골드만삭스가 연말 전 비트코인 상품 거래를 시작할 것이라는 것은 비현실적인 예측이었던 주장도 나왔는데 솔리드엑스 파트너스 CEO 갤런 씨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동안 ETF 도입을 위해 노력해온 그 솔리드엑스와 관련된 사람이죠. 투자자들이 골드만삭스나 모건스탠리가 비트코인 상품을 제공할 것이다 라고 예측하고 있다고 문을 뗐고요. 조금 시간이 걸릴 것이다 라는 입장입니다. 골드만삭스는 당초 굉장히 암호화폐 거래에 진보적인 입장을 밝혔는데 문제가 된 것은 앞서 제가 잠깐 언급해드렸듯 미국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는 건데요. 특히 수탁 서비스가 중요하다는 것도 이 금융기관은 이미 알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2019년 갑자기 이를 제공하기 시작하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초기에 조금씩 진출할 가능성이 크지만 어쨌든 피달리티나 골드만삭스는 적어도 서비스 제공은 장기적으로 확실히 시작할 수 있다라는 예측입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도널드 트럼프와 암호화폐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암호화폐 랠리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트럼프가 그런 예측인데요.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에 트럼프가 지금 파월을 해임하고 싶다는 뜻까지 내비친 상태입니다. 우리 경제의 유일한 문제는 연준이다. 네. 시장에 대한 감각도 없고 공 못 치는 골프 선수다라고 비난을 했는데요. 현재 양적 완화가 또 다른 경기 침체를 불러올 수 있다라고 믿는 겁니다. 트럼프는요. 양적 완화가 이론적으로는 통화 공급을 늘려서 암호화폐 상승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가정해봤을 때 대통령이 이렇게 양적 완화를 지지한다는 것은 암호화폐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고요. 여기에 셧다운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죠.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 비트코인이 탄생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연준과 트럼프의 줄다리기 그리고 셧다운 같은 이슈는 비트코인에게는 호재라는 분석입니다. 2017년 초에 비트코인이 막 상승을 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됐다라는 점도 우연의 일치일까라는 그런 의견도 내비쳤는데요. 실제로 트럼프가 2017년 임기를 시작했잖아요. 자, 2017년 임기를 시작했을 즈음에는 굉장히 암호화폐 가격이 상승을 했다 네, 라는 의견인 건데요. 자, 이렇게 트럼프 관련된 그런 이슈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옵션 거래소 선물입니다. 2월 비트코인 선물은 6%가량 상승한 4,000달러의 거래를 마쳤고요. CME 거래소에서는 12월 비트코인 선물 7.81% 상승한 4,070선의 거래를 마감 지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황과 뉴스 살펴봤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크리스마스인데요. 자, 정말 따뜻한 크리스마스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올 한 해도 이렇게 마무리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저희 굿모닝 비트코인과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남은 2018년과 내년에도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지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